그동안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던 권력 관련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역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권 핵심부와의 관계 때문에 매우 민감한 그리고 정치적 논쟁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어서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직 의원은 앞서 구속 기소된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A씨는 이스타항공에 장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에 430억여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A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38억 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자신은 실무자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이 의원에 적용된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하는데 4월 국회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표결은 늦어도 이달 말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